오늘은 소바집 운영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체계 통합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소바집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체계 통합 방법과 다양한 메뉴 개발법을 알아보세요. 체계 통합은 두 개 이상의 체계를 하나의 체계로 통합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. 이는 일반적으로 두 개 이상의 시스템이나 조직을 하나의 시스템이나 조직으로 통합을 의미합니다. 완전 통합은 각각을 새로운 단일의 서비스 조직을 구성, 단순. 조정법은 각 조직이 독립적으로 유지, 서로의 관계를 보다 밀접하게 개선하는 방법입니다. 체계 통합은 두 개 이상의 시스템이나 조직을 하나로 통합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. 가령 진공청소기에 물걸레 기능을 통합하는 것을 말합니다. 이를 통해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자원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. 소바집에 적용할 수 있는 체계 통합의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. 1. 재료관리 메밀가루를 메밀면뿐만 아니라 과자로도 만들 수 있고 아이스크림, 커피와 가벼운 술안주를 만들 수 있습니다. 다양한 메뉴에 활용하여 재료의 활용도를 극대화합니다. 이를 통해 재료 구입 비용을 절감하고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. 2. 인력관리 직원들의 역할을 다기능적으로 통합하여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 주방 직원이 서빙도 할 수 있도록 교육하여 인력 운영의 유연성을 높입니다. 소바집을 자동화하기 위해서는 한 부서에서 특출나게 잘하는 장인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두루 잘하는 직원이 필요합니다. 이것은 식당들이 겪고 있는 현재와 미래 공통적인 고민거리인 인력난의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. 주방의 직원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퇴사 시 홀 서빙 직원이 쉽게 대체할 수 있게 인력체계 통합의 준비와 도입이 필요합니다. 공간 절약 식재료나 도구들의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함으로써 공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. 관리 편의성 포스기와 예약 시스템, 고객 관리 시스템, 온라인 주문 시스템, 예약 시스템, 영수증, 키오스크 등으로 통합된 시스템은 관리가 용이하며 유지 보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. 운영 효율성 가짓수가 적은 식재료의 구입과 보관, 효율적인 사용, 그리고 통합된 시스템은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직원들의 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. 메밀국수 집에서 필요한 체계 통합은 인적 관리와 양념, 메뉴에 광범위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. 수타 소바집에서 메밀가루는 소바면을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주재료인데요. 아이스크림으로 만들 수 있고 과자나 안주로 만들 수 있습니다. 교차 활용 크로스 마이너스 유털러제이션 한 가지 식재료를 여러 가지 메뉴에 사용한 것은 편하면서도 재료의 대량 구입과 소비가 활발하기 때문에 비용은 내려가고 신선함을 광고할 수 있는 장점이 생깁니다. 크거나 작은 레스토랑일수록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합니다. 소바집의 직원을 그저 홀 서빙에 국한해서 운용하는 것보다 멀티플레이어로서 주방과 계산, 사입, 관리자로 투입할 수 있습니다. 이것으로 인력 활용에 대한 체계 통합이 되며 앞으로는 이러한 인력 관리가 되어야 식당 운영이 더 편해질 것입니다. 주방 이야기로 들어가면 메밀국수 양념은 간장이 주 재료입니다. 간장은 튀김의 소스로도 이용할 수 있고 부카케와 냉소바, 자루소바의 소스로 활용됩니다. 이 모든 메뉴에 사용할 수 있는 쯔유는 아시다시피 염도가 높은 것이 특징으로 여기에 싱거운 육수를 타거나 물을 넣어 각종 소스나 국물로 만들 수 있습니다. 쯔유를 만들고 보관하는 과정에서 절약을 할 수 있으며 메밀가루와 더불어 다양한 메뉴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. 소바집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체계 통합 중 하나는 적은 식재료로 다양한 메뉴 개발이 필수적입니다. 식재료 관리를 통합하고 다양한 시스템을 하나로 합쳐 관리 편의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. 이를 통해 재료 구입 비용을 절감하고 신선도를 유지하는 큰 이점이 있습니다. 또한 인력 관리 측면에서도 다기능적 인력 운영을 통해 인력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. 구글과 아마존과 한 부서에 머물게 하지 않고 다양한 부서로의 인력 순환으로 멀티플레이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. 이를 통해 직원들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고 운영의 유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. 이러한 접근 방식은 소바집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뿐만 아니라 고객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줍니다. 체계 통합과 교차 활용을 통해 소바집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으며 경쟁력 있는 운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 소바 강사 키리안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